아스탈 연대기. 최근에 제가 재미있게 보고 있는 드라마 중 하나인데요. 2019년 9월 7일, 세 번째 이야기, 아스, 그 모든 전설의 서곡이 시작했습니다. 아스탈 연대기에는 느안탈이라는 강력한 존재가 등장합니다. 느안탈 종족은 생긴 것은 사람과 비슷하지만 그들의 몸에는 붉은색이 아닌 푸른색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아라미즈 루바크. 사람보다 신체 능력이 월등히 뛰어나서 여러 사람이 칼과 도끼를 들고 덤벼들어도 당해내지 못합니다. 오드모 유람다 마크루바스. 호랑이나 곰도 맨손으로 잡을 정도로 아스탈 세계에서는 먹이 사슬의 정점에 있는 존재입니다. 또한 야행성 동물과 같은 시력을 가지고 있어서 밤에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안탈은 약 100만 년전 실제로 존재했던 네안데르탈인을 모티브로 했다고 아스탈 연대기 작가님이 밝혔는데요. 네안데르탈인은 현생 인류와는 다른 종족으로 알고 있지만 최근 영국의 고인류학자 아이다 고메스 로블렉스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에 따르면 네안데르탈인은 약 80만 년 전에 인류의 공통 조상에서 갈라져 나온 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듀크 대학교의 스티븐 처칠은 약 30만 년 전에 네안데르탈인의 뼈로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 결과 네안데르탈인들은 창을 던지는 등 무기를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두 팔로 찔러 사냥을 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강력한 신체를 가진 종족이었다고 합니다. 네안데르탈인은 드라마 속의 뉘안탈처럼 맨손으로 곰이나 호랑이를 잡을 수 있는 게 가능한 종족이었던 것입니다. 아스탈 연대기에서는 뉘안탈 라가즈와 사람 아사온 사이에 쌍둥이 형제가 태어나는데 이 혼혈들을 이그트라고 부릅니다. 푸른 피의 뉘안탈과 붉은 피의 사람 사이에 태어난 이그트는 보라색 피가 흐르고 입술도 보라색입니다. 신체 능력은 뉘안탈에 못 미치지만 사람보다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생 인류의 조상 역시 약 8만 년 전에 네안데르탈인과 피가 섞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유전학의 증거로 봤을 때 아프리카 흑인, 요르바계와 상계를 제외한 현생 인류는 모두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도 네안탈과 이그트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보다 달리기가 빠르거나 힘이 센 사람들은 아마도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아주 강하게 발현된 사람들이 아닐까요?